수둥이들 안녕. 드디어 댓글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댓글이 너무너무 많이 쌓였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본격적으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타임! 우리가 언제부터 쌓였냐면 대땅 많이 쌓였어요. 지난 영상에 달렸던 댓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비 댓글 영상을 12월 20일 날 올렸었거든. 20일 이후에 가방 털기 영상이 있었네. 가방 털기 영상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댓글 1등 엄청 좋아? 1등, 2등, 3등, 뭐 4등, 5등까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축하 축하. 우왕, 첫 댓글이네요. 신기반기. 첫 댓글이니까 쌤이 읽습니다. 1등 기념으로 후쌤 집안 내부 보여주세요. 아니면 후쌤의 방 소개해주세요. 특히 후쌤의 책상에 관심이 많답니다. 근데 나 니네가 생각해봐. 쌤이 너네 방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봐. 괜찮아? 쌤도 정리를 좀 할게요. 아, 그리고 쌤의 책상은 너네들이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염귀염한 것들 있을 것 같지? 막 이런 거 저런 거 노트북 가방 있을 것 같지? 이게 다예요. 아,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쌤 책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펭귄 사랑해. 펭귄에 대한 무한 사랑. 쌤 강의실 소개 가능하시나요? 라고 해서 정말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 강의실은요, 쌤이 지금 여기가 강의만 하는 곳이 아니라 스튜디오잖아. 각종 장비들과 전자기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 내부를 다 보여주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안 돼! 인터넷 끊기면 안 돼! 왜 안 돼? 인터넷 끊겼어. 안녕 얘들아. 온갖 필수품들이 다 들어있는 실용주의적 가방이네요. 그나저나 건강도 좀 챙기시고 식사도 잘하세요. 뭘 하려고 해도 먹어야 하죠. 아, 우리 후둥이들 쌤이 좀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고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마워. 비타민 통 저도 갖고 싶었어요. 후쌤 항상 영상 올리실 때마다 꼭 챙겨보는 후둥이에요.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세요. 저는 후쌤의 특별한 고급스러우면서도 저음인 목소리 톤이 정말 듣기가 편해요. 오늘 날씨 추운데 따숩따숩하게 입고 다니세요. 아, 쌤은 사실 몰랐잖아. 쌤이 저음인 톤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어. 깨꼬리인 줄 알았지. 근데 들어보니까 뭐 목소리가 저음이더라고. 후쌤 NG 모음 올려주세요. 사실 쌤이 NG가 잘 안 나요. 눈치챘지? 완성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우쌤은 혹시 메이크업이랑 헤어, 코디, 헤메코 혼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너무 예뻐요. 땡큐. 쌤이 합니다. 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리를 누가 꼽아주겠어? 영상을 올려주시니까 뭔가 가까워진 느낌이네요. 맞아. 쌤도 영상 찍으면서 너네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쌤, 펭귄 살인한 거예요? 살인은 아니죠. 이는 사람이자라서 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살팽. 후세 에에엠. 에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후세. 그리고 이응이 없어. 에에 미음. 후쌤. 근데 뭔가 느껴져. 마음이 통했어. 저 벌써 그래머 인사이드 스타트업 7강이나 들었어요. 이번에는 후쌤의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중이에요. 으쓱. 선생님 오늘 영상 심각하게 재밌고 신박해요. 늘 저희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는 후쌤 다 해주고 있습니다. 후쌤 곧 초3이 되는 잼민이 초2 땡땡이에요. 와, 초2. 그냥 귀여워 너무. 제가 중1이 되어서도 후쌤이 있을 거죠? 있으면 봐야지. 후쌤 너무너무 좋아요. 히히. 아, 인생을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쌤은 왠지 있을 것 같다는 댓글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둥이 안녕하세요. 두 번째 우둥이도 첫 번째 우둥이도 똑같은 우둥이. 오, 다쌤에서도 못하는 일빠다. 일빠 그렇게 좋아?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어요. 땡큐. 그리고 오늘 부산에 눈 왔어요. 흩날리는 눈이었지만 좋았어요. 방학 때 서울 올라가요. 눈 볼 수 있겠죠? 아, 지금은 이제 눈 끝. 왠지 끝난 기분이. 근데 또 이러다가 또 눈이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쌤이 이 댓글은 되게 약간 좀 감성적이었어. 댓글 읽어주는 여자 후쌤 땡땡땡땡. 댓글 읽어주는 여자. 여자 맞지? 오늘 좀 남자 같기도 한데. 다행히 오늘은 펭귄의 목이 안전하군요. 아니야, 지금 웃음을 찾았어.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었어. 후쌤 제 댓글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실 후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드리고 싶은데 돈도 없고 흑 죄송해요. 쌤한테 선물을 사줘. 그래도 너무 마음이 예뻐. 헉, 후쌤이 내 댓글을 읽어주셨다. 침 줄줄. 방금은 후쌤 영상 보면서 엄청 웃었지만 이제는 웃음기 쫙 빼고 공부해야 됩니다. 웃기지 않은데 난 웃고 있다. 히히히. 다쌤 가지만 아직도 우리 과거 속에 묻혀있는 후둥이가 있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M쌤으로 넘어와야 되더라. 댓글 읽기 2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M쌤의 동영상 올려주시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우, 너무 쌤도 재밌어요. 방금 전 3800제 1학년 첫 강의를 듣고 왔는데 쇼. 말투 봐.
아니요, 좀 한강자의 강의 120강. 크크크크. 정신 차리자. 내 자신 열심히 할게요. 완강까지 힘내서 가려면 제 이름쯤은 공유해드려야겠죠? 어. 이름 밝혀준 후둥이들이 있어요. 강동입니다. 근데 이름은 알고 있는데, 얘들아. 쌤이 문제가 뭐냐면, 아이디가 안 떠서. 아이디랑 매칭이 안 되니까 중간에 이제 별표 들어간 거. 근데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쌤이 왔을 때 느낌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 내 이름을 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메뉴에다가 저 누구? 땡땡이에요. 땡땡입니다. 이렇게 밝혀주면 조금 쌤이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후둥이 된 지 얼마 안 된 예비 중인데요. 너무 유쾌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그냥 갓벽한 제 탑1 선생님이세요. 아,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고마워. 후쌤 친절하고 댓글 읽어주시니까 다 같이 소통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이벤트 참여했어요. 잘했어? 후쌤 내일하고 모레 뭐 하세요? 저는 목금 다 과자 파티예요. 이때가 12월 20일 날 목금 다 과자 파티예요. 과자 파티 한다고 했는데 쌤이 참여하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초오후둥이가. 후쌤 좀 있으면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래, 지금 이 영상을 아마 초등 후둥이들 많이 보고 있을 거야. 쌤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막 미친 게 아니고 너무 귀여워. 나이를 먹는 것 같다. 그치? 쌤도 나이를 먹는 것 같아. 어머나 됐지만 쌤은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고 계시네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실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방금 수강평 쓰고 왔어요. 쌤이 저의 인생 멘토이자 롤 모델인 것 같아요. 덕분에 영어라는 과목이 더 좋아지게 되었어요. Good job! 항상 사랑하고 응원해요. 아, 쌤의 목표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인생의 뭐 어떤 교훈 이런 것보다도 진짜 영어를 좋아지게 하는 게 쌤의 목표야. 쌤이 중학교 때 진짜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고 쌤도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이런 영향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첫 대출석. 짤 욕심이 나서 만들어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짤. 쌤이 날 다 올렸어요. 후쌤 영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실력도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 공부라는 게 얘들아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 생각해봐. 지금 국내에서 공부하는 우리 후둥이들은 목표가 뭘까요? 중학교 시험 100점 맞는 거?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하는 거? 정말 슬프게도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는 거거든. 대학을 가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쌤도 교육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우리가 목표가 대학이라면 지금 중학생 후둥이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초등학생 후둥이들도 있단 말이야. 대학까지 너무너무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잘 되고 있는 건지 너무 이제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단기 목표 세우는 거예요. 단기 목표로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는 후둥이라면 내가 학원에서 보는 이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맞춰야겠다. 내가 지난번 본 시험보다 조금 더 성적을 올려야겠다. 이런 아주아주 작은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맛이 그나마 좀 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쌤의 몇 강까지 끝내겠다.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력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내 댓글이 읽히길 바라며 네 댓글 읽혔어. 축하 축하. 찡짜. 귀여워. 찡짜. 다쌤보다 이렇게 쌤 얼굴 보면서 소통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히히. 요즘 후둥이들은 왜 이렇게 말투가 귀여워? M쌤에 자주 놀러오는 후둥이가 있어. 초등 후둥인데 처음에는 선생님 그쵸? 선생님, 땡땡이야 반가워 이러잖아? 그러면 네, 그쵸? 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아, 쌤이 귀여워서 그래. 놀리는 게 아니야. 아, 너무 귀여워.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근데 감기에 심하게 지금 걸렸다가 지금 회복 과정이 있어요. 회복 과정에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선생님, 혹시 영단어 잘 외우는 암기 팁 좀 알려주세요. 단어 외우는 팁 알려달라는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 쌤이 능률복화 OT에다가 단어 외우는 꿀팁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냥 OT가 아니야. 단어를 외우는 꿀팁 영상이에요. 자, 우리 이번 OT 시작할 건데 우리 이번 OT는요 조금 다릅니다. 좀 특별합니다. 쌤이 어휘 꿀팁까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쌤은 항상 얘기하는 거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단어의 질보다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단어를 많이 외우고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운 다음에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다. 그리고 발음을 먼저 익히면서 많이 읽어보는 게 좋다. 쓰면서 외우는 거 비추, 읽어보면서 외우는 게 좋다. 단어 시험을 좀 많이 보는 게 좋겠죠? 내가 외웠는지 확인하는 거.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없다라고 하면 셀프 테스트 보는 거 좋습니다. 셀프 테스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어휘책을 많이 살 필요가 없어. 하나의 책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능률복화책 한 권만 3회독을 보는 거. 한번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어휘 꿀팁은 쌤이 강의 촬영해놓은 능률복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세요, 여러분. 쌤 출첵이요. 그리고 저 영어 2학년 1학기 전범이 완강의 수요. 자, 우리 지금 방학인데 이때가 12월 23일이거든? 뭐 방학인데 벌써 1학기 전범이를 완강한 친구. 잘했어요. 이런 후둥이들 완강 소식 쌤한테 좀 전해주세요. 아까 그 초등 후둥이는
teacher. 선생님 대신 teacher 영어로 썼어요. 하고 웃음 표시 끝. 어, 귀여워. 우왕 호스텔비 댓글 읽어주시는 거예요? 대박 대박.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쓴 댓글을 선생님들이 진짜로 읽어주실까? 안 읽어주시면 어떡하지? 답변도 없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후쌤 영상을 보니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후쌤은 실제로도 읽으신다는 게 영상으로 확인되고 확인되고 가끔은 내가 쓴 댓글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영상이죠. 일일이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오, 칭찬 받았죠. 칭찬은 후쌤도 춤추게 하죠. 쌤은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 읽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더 빨리 읽습니다. 쌤이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뭐 얼마 안 걸리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달달한 이벤트. 자, 쌤이 올린 지 얼마 안 됐지. 1월 1일에 올렸는데 달달한 이벤트에 벌써 댓글이 엄청 어마무시하게 달렸어요. 근데 쌤이 좀 무서웠어. 댓글이 쌤이 비장한 열공 다짐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랬는지. What? 첫 대신강? 저는 그래머 인사이드 2로 문법 갈아버릴. 열정 16강 레벨 2로 내년 시험 가뿐히 통과하겠습니다. 3800제 이거 불에 타 제가 되어 사라질 듯합니다. 아마 제 열에 타서 이거 씹어먹고 올게요. 약간 댓글 분위기가. 인사이드로 문법을 그 인사이드처럼 완전히 집어넣겠습니다. 그래머 인사이드 스타터 강의 들으면서 빡공하려고요. 후쌤 저는요 리딩 튜터 3로 독해를 따봉으로 만들겠습니다. 얘들아 따봉을 안 와요 우리 선생님들. 브라질에서도 정말 좋은 오렌지를 찾았을 때 델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봉! 델몬트 주스 정말 좋은 오렌지로 만듭니다. 너무 옛날 말이야. 쌤은 알고 있지 당연히 따봉. 엄청 좋다라는 건데 따봉! 따봉을 알고 있어. 아, 너무 정겨웠어요. 이제 곧 중학교 마지막 학년인 중3이 되니까 후쌤이랑 3800제 책 뚫고 들어갈 정도로 열공할게요. 저의 열정과 영혼을 갈아서 복화 강의를 찢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이번 기회에 제가 약한 문법부터 어휘까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내년에 영어 짱자라는 애, 짱자라는 애, 짱자라는 애, 짱자라는 애로 유명해질 거예요. 부디. 영어 1등 맛있게 냠냠 씹어먹고 전교 1등까지 후루룩 마셔버릴 거예요. 영어 짱이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우쌤 아주 좋아요. 3800제 뿌시고 으깨버리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 3800제로 한번 문법을 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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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표현 좋아 와작 와작 씹어먹어 보겠습니다. 쌤 그래머 인사이드로 문법 개념을 잘근잘근 뜯어먹고 문법 뼈대를 아주 그냥 오도독 씹어버리겠습니다. 어디 치킨보다 맛있는 게 후쌤 내 문법 아니겠습니까? 어 너무 좋아요. 3800제 3800제 문법으로 문법을 3800번 씹어 먹어버리겠습니다. 와 그럼 진짜 문법 짱 되지. 저 그래머 인사이드랑 3800제 둘 다 있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둘 다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선생님 새해 1월 1일이라 중학생이 됐네요. 너무 무서워요. 일단 쌤 강의 보면서 영어 잘해볼 거고요. 열심히 할게요. 뭘 무서워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야. 뭐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할 뿐이야. 공포주의 머리에 불이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안 되죠. 와, 쌤 3800제 완강했고요. 수강평도 업로드 됐어요. 와, 3800제 완강 대단한 우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새해 영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새해 영상은 올린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 1월 2일에 올렸던 영상인데 와 댓글이 또 엄청 많이 달렸어. 후쌤 글씨체 너무 귀여우셔요. 고마워. 쌤 저의 목표 알려드릴게요. 토익 자격증 레벨업. 토익 자격증이 필요한 친구가 있네요. 한국사 자격증 레벨업. 한국사 자격증 가고 그리고 파자마 네. 파티 따봉 갑자기 자격증 하루만 놀게요. 문법 후생님과 마사기 응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선생님 저 새해 목표는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항상 열공할게요. 그렇죠. 좀 심플하고 단순한 후둥이들은 쌤과 같을 겁니다. 내 거 같았어. 너네 해.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 메가스터디 회사 급식이 궁금해요. 메가스터디 급식 맛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어 후루룩 목표 여중생입니다. 기억하시려나요? 당연하지. 기억하지. 일단 Happy New Year.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후쌤 강의 듣고 M쌤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생겨버린 와! 내적 친밀감. 어떡하죠?
크크크. 가끔 민망해요. 쌤이랑 친한 기분이에요. 강의 즐겁게 열정적으로 듣고 있어요. 강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내적 친밀감 이거 무시 못합니다. 쌤이 이걸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쌤도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더라도 공부를 선생님 뭐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우쭐 우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듣다 보면 정이 드는 거야. 선생님 정이 들어. 그래서 막 좋아지고 실수도 이해해주게 되고 이런 내적 친밀감이 생깁니다. 쌤은 심지어 이제 MSN 플러스로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를 하니까 친밀감이 좀 쌓이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쌤도 그래요.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점점 영상이 편해집니다. 뭔가 우리 후둥이들과 친해지는 거 좋아요. 후쌤 오늘도 올라온 영상 재밌게 봤어요. 항상 재미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후쌤께서 영상 편집하실 때 넣으시는 자막 너무 웃겨요. 오늘도 건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후둥이들. 영상의 목표는 그냥 후둥이들이 공부하다가 지칠 때 잠깐 와가지고 이 정도는 이 정도 잠깐 아주 조금 웃어주는 게 쌤의 목표입니다. 진짜 다들 그러고 있지 막 아하하하 막 이런 웃음 쌤 뭐 개그맨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게 쌤의 목표. 오늘 특별하게 쌤의 후덕이랑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후쌤의 우리 후덕이. 자 우리 후덕이가 2024년에 여러분한테 행운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쌤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줄게요. 너희들이 없으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영상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소소한 재밌는 댓글들을 달아주지 않으면 쌤이 또 만들 수가 없는 영상입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후둥이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들 너희들의 바램들 다 쌤의 노트에 적히고 있어. 쌤이 점심시간마다 요거 한번 찍어볼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둥이들이 원하는 영상이 업로드 될 거예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